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셨다고 말해 주었을 때 도마가 한 말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날 나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있을 때는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마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곳에 오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생활이에요. 하지만 도마는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도마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 베드로, 뭐 유다, 야고보 등 모든 사람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잘 알지 못했고 그 세상적인 그저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믿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기는커녕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매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다. 평소 도마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도마는 부활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과 또 감사와 기도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의심많은 도마를 평안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서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지만 도마에게 평안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